뭐라 해야 돼?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아, 예, 예. 감독님이 원래 저 원래 대본 쓸 때부터 생각한 대로 하면 제가 미스캐스팅이래요. 아, 원래 그 왜 약간 어린 마동석 선배님이나 약간 이런 우락부락 좀 그 푸짐한 약간 좀 주주한데 투박하고 조금 고음 같으신 분들을 그럼... 생각하고 쓰셨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진짜로? 어우 감독님 큰일 날 뻔했네. 아니, 아니. 다른 사람 말 잘 들어야겠는데. 어 진짜. 아니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근데 와 근데 당연히 뭐 되게 즐겁게 촬영 잘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 해주셨었어. 근데 너무 잘 어울렸어. 맞아. 진짜 너무 잘 어울렸어. 아니 진짜. 아니 길라임 씨는 언제 그 언제부터 그렇게? 길라임 씨는 언제 그 언제부터 그렇게? 누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카푸치노 카푸치노 입술에 커서 완전 유행했어. 완전 유행했어. 맨날 카푸치노 먹었어. 그리고 체육 시간에 함부로 그 윗몸을 이렇게 못하게 했었잖아. 일부러 괜히 좋아하는 여자애랑 이렇게 할 때 윗몸을 이렇게 못하게 했었어요. 맞아. 대한민국을 진짜 흔들었던 와 두고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. 아 좋네. Friday.